스시 먹으러. 여기 처음 와본 데인데 무슨 스시 이토라고 로데오 안에 있어요. 여기 헨리 베글린 건물 4층이랬는데 간판 없음. 몇 층 갔어요? 저는 4층이요. 4층. 스시 이토. 여기 들어볼게요. 너무 좋아요. 죄송합니다. 나 카톡 한 거 봤어? 아? 카톡 한 거 한 개 두 번 갔거든. 저번에 다 알고 있어. 인스타를 다시 언니가 구독해준 거 봤어. 어? 언니가 구독해준 거 봤어. 넘나 언니. 뭐 이렇게 무거운 걸 샀어 언니. 돌고기도 무겁게. 아니야 한 대여섯 개 샀어. 진짜. 근데 너 일단은 엄마 드리고. 아 엄마. 아 내 게 아니라 엄마 거야? 아니 아니. 아 여러 개. 여러 개 샀어. 아 진짜. 엄마 살 게 생각보다 많지 않나. 이 어머니 왜 이렇게 안 먹어? 찍어도 되지 나. 어 찍어도 되지. 아, 유튜버. 짜잔. 유튜버. 아니 이분 팔찌가. 아 팔찌가 너무 아름다우시네. 델프레시에서 사셨습니다. 진짜 너무 예쁘다. 특별 스페셜 오더 넣으셨습니다. 알도 큰 걸로 네. 잘해주셨다. 너무 뭐야, 무겁더라고.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. 그치? 이거? 아니 이게. 오 언제까지 그랬지? 뭐야? 어머, 너무 귀엽다.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안 샀던 거야. 언니, 너무 귀엽다. 헤이 털었어. 아니 헤이를 털었어. 어머. 언니. 그 초 끄는 거. 이런 거는 언니 직접 사기 안 되잖아. 너무 귀여워 진짜. 와. 언니 잘 쓸게. 센스. 와, 센스장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 언니. 같이 되게 즐거워해주는데 일단 만족하셔서 다행이다 아버님. 이거랑 진짜 톰 브라운 티 대박 나는
3만원 들어간답니다. 언니야 봐봐. 이쁘긴 한데. 예쁩니다. 알겠습니다. 아주. 이분 결국 원피스 사셨어. 올리지 마라. 응? 유튜브에 올릴 거야? 이거 올라가는 거야 언니. 아 진짜? 얼굴을 안, 얼굴 밑으로. 얼굴 밑으로. 내 신조야. 얼굴 알았어. 밑으로. 오늘? 어떻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, 장아야. 방에 비켜. 방해꾼. 응? 엄마, 엄마, 엄마. 야, 방해하고 있다, 야, 제대로. 진짜 방해하네. 방해꾼. 방해꾼. 아유, 아까 손 잘 푸개고 있었는데. 맛있느냐? 맛있당. 유튜버 데뷔하시나요? 배고파서 맛있지? 네. 원래 맛있어. 지난번에도 맛있었어. 맞아, 지난번에도 맛있었어. 짱비가 사온 떡. 이거 쑥떡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쑥이 완전 많이 들어가 있어. 직구로 주문한 거 다 도착해가지고 지금 한참 택배 박스 정리 다 하고 이제 넣기 전에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켰는데요.
일단 이거는 쿠팡 직구로 한 거라서 국내 제품은 아니고요. 다 직구로 한 거라 좀 한글택 없는 것 같아요. 다 그냥 이렇게 완전 미제 느낌으로 이렇게 왔는데 일단 이거 콤부차, 제가 콤부차 엄청 좋아하는 거 이웃님들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진짜 많이 사 먹었는데 요즘은 딱히 사 먹을 데도 없고 일단 콤부차 사 마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병이 무조건 유리병이어야 되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제가 캡틴 콤부차인가? 거기는 페트병이에요. 근데 페트병을 사용하는 콤부차는 약간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 뭐 거기는 뭐 뭐가 좋아서 페트병을 쓴다던데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무조건 유리병이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왜냐면 제 친구가 콤부차 장사를 했을 정도로 진짜 미국에서부터 콤부차 매니아인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콤부차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됐는데 저한테 무조건 올가닉은 당연한 거고 무조건 유리병인 걸로는 사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 찾아서 샀었는데 요즘 이거 여기 원더 드링크 콤부차 여기가 홈쇼핑도 하고 무슨 인플루언서 그거 공부 같은 것도 하고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제가 가격 비교 다 해봤는데 공구를 아무리 하고 뭘 하고 뭘 별걸 다 해도 쿠팡 직구가 더 저렴해요. 한 병 가격을 따졌을 때 보니까 다 5,000원 넘고 뭐 이러는데 쿠팡에서 요거 사면 4천 몇백 원이거든요 한 병에. 근데 대신 맛은 요 두 개밖에 없어요. 그리고 체리 블랙커런트 콤부차 이거랑 에이시안 페어렌진저 요거 딱 두 종류밖에 없긴 한데 뭐 둘 다 맛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. 개인적으로 저는 요게 더 맛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두 종류밖에 없긴 한데 가격이 진짜 저렴해서 저는 6병씩 쟁였어요 지금. 요거 6병 요거 6병 5병씩이 아니라 6병씩인 이유는 남편이랑 저랑 딱 3병씩 반반 나눠 먹으려고 짝수로 구입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호라이즌 올가닉 바닐라 로우팻 밀크 요건데 요거 제가 백화점 지하에서 되게 옛날에 많이 사 먹었거든요. 이렇게 하나씩 빨대로 돼 있어가지고 쪽쪽 빨아먹는 그런 유기농 우유인데 바닐라 맛이라 좀 달달하고요. 근데 이거 맛있는데 여기 쿠팡 직구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주문했어요. 요거 그냥 한 명씩 먹기 좋아요. 괜찮아요. 요건 제가 먹던 거라 그냥 추천. 바닐라 밀크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. 너무 귀엽죠? 괜히 귀여워서 더 맛있는 느낌이에요. 짠. 유기농이니까 애기들 줘도 될 것 같은데. 아무튼 바닐라 좋아하시면 진짜 추천드려요. 그리고 요거 요거 요게 아마 좀 이번에 닭고스이지 않을까. 요거 저희 남편이 자꾸 이거 맛있는데 왜 한국에 이거 없냐고 하도 막 그랬는데 쿠팡 직구에 있어요. 쿠팡 직구가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살 게 많아요. 이거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알기로는 콤프로스트 이거 코랑이 그 힘이 나요 그거잖아요. 근데 그건데 초코맛. 요거는 한국에 저도 잘 못 본 것 같아요. 근데 요게 그렇게 맛있대요. 저도 아직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뭐 뒤에 뭐 애기들 뭐 그림 좀 있고 힘 쏟는 호랑이. 근데 이게 진짜 맛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입을 했습니다. 그 전에 거 다 먹어야지만 이거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거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느라 너무 힘들었어요. 근데 드디어 이거 샀고요. 그래서 초코 좋아하시거나 약간 시리얼 좋아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사보세요. 저희 남편이 입맛이 되게 까다로운데 이게 너무 맛있대요. 그래서 이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다 세제 넣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청소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솔인데 그냥 쓸모 있어 보여서 샀어요. 이거 뭐 다이소에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냥 우리나라 뭐 어디라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이런 미제 좋아해요. 약간 미제병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스카치 브라이트 거
여기 개수가 많은 거는 저희 집 일단 싱크대랑 화장실 쪽에 놓고 쓰고 그다음에 엄마도 그렇게 두 개 드리려고 그러고 또 오빠도 뭐 하나 주고 뭐 주변에 또 뭐 언니들이나 친구들 누구 주려고 이렇게 여러 개 샀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쿠팡집 아 요거 빼먹었다. 요거 그 비어퐁 할 때 쓰는 컵인데 그 저희 남편이 또 비어퐁 게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집에서도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구입했거든요. 근데 저는 빨간 컵만 오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거 비어퐁 퐁도 오네요. 이 공도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요 게임 원리가 이 탁구공을 상대편 쪽에 던져서 이 컵 안에 들어가면 그 컵 안에 있는 술을 상대방 팀이 먹는 거예요. 술 게임인데 아무튼 뭐 저번에 술집 가서 재밌게 했었던 기억도 나고 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. 가끔 집에서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 때 이렇게 게임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나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쿠팡 직구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양 사이드에 컵 놓고 술 담아놓고 공 던져서 들어가면 그 술 마시는 거 그런 게임할 때 쓰는 비어퐁 컵입니다. 그래서 쿠팡 직구 잘 활용하시면 웬만한 진짜 뭐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그런 것보다도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어서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. 여기 다 놓고 빌리 드세요. 네. 아니 여기.